제1회 치저월 앙컵의 결승 1국 신진서 구단과 중국 굿즈아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아, 돌을 가렸더니 신진서 구단이 100이 나왔어요. 자, 이 중국 바둑은요, 3번기 이렇게 치를 때 누가 1국에서 100을 잡느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합니다. 이게 축구에서 마지막에 승부차기를 할때 누가 먼저 볼을 차느냐, 이런 게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중국 바둑은 워낙 그 백이 유리하다라는 인상이 강하고 실제로 백을 잡은 사람이 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중국 기사들은 백 잡았을 때와 흑 잡았을 때 승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백 잡았을 때 이기는 거에 대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1국을 백 잡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1국을 백을 잡으면 1국을 내가 백을 잡았을 때딱 이기면 2국은 저쪽에서 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100 잡았는데 유리함보다 지면 끝이라는 조급함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물론 1국에서 100 잡은 사람이 지면 거꾸로 이제 2국에서 이긴 사람이 그더 유리하게 되겠지만 아무래도 1국이 100 잡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 보니까 1국을 누가 100을 잡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신진서 구단이 100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이죠. 만약에 1국을 이기고 2국을 혹시 지더라도 다시 3국을 가니까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100을 잡은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아기 하나 걸쳤을 때 이렇게 협공하는 거를 인공지능은 이만큼 불리하다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받아주라고 하는데 이제 굿즈아오 구단은 아 100을 잡아서 그러니까 상대가 100을 잡아서 나는 흑을 잡아서 불리하니까 적극적인 공격으로 뭘 한번 기선을 잡아보겠다 하고 둔 건데 이걸 움직여주면 막 공격을 어떻게 해보겠는데 신진서보다 이렇게 손을 뺀 수가 이게 블루스팟이거든요. 빼고 나니까 아 이거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거죠. 아니 움직여야 공격을 하는데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인공지능은 이렇게 걸치라고 얘기를 해요. 길게 가라. 초반에 한 수에 이렇게 딱 상대방을 때려잡고 이기는 수는 인공지능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두면 우아기를 이제 안 뒀으니까 백이 안 뒀으니까 응징하고 싶다. 그럼 가장 일반적인 수는 여기 붙이는 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둬서 기사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나온 새로운 수입니다. 이게 빠져서 귀가 살면 이렇게 하변에 두고 이런 거 이제 또 거꾸로 백도 할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인공지능이 추천한 일반적인 진행인데 여기서 굿즈아오단이 초반에 처음부터 좀 비틀어 왔습니다. 여길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두는 거지? 가장 일반적인 응수라고 할 만한 수는 이렇게 올라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협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건데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둬서 양쪽으로 다 자꾸 활용을 해서 요두점 버리고 잡으려고 하면 이게 호구의 급소잖아요. 급소 놓고 여기 두면은 찍고 찍고 뭐 손을 빼서 이제 큰 자리 뭐 이쪽을 간다든가 해서 두면은 충분하다. 아, 뭐 백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었을 때에는. 근데 뭔가 좀 불만이잖아요. 일단 죽이고 시작하니까. 사람은 이걸 죽인 다음에 바깥에 세력을 활용하는 기법이 좀, 수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붙였는데 이걸 봤더니 이게 저래가 말한 블루스팟이에요. 카타고도 요수와 아까 제가 그냥 위로 올라선 수,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런 수는 솔직히 저는 처음 봤는데 이게 블루스팟이에요. 저래가 말한 블루스팟이고, 이렇게, 예, 다 블루스팟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딱 봤다라기보다는 여기 이게 다 블루스팟 진행인 거는 다 서로 간에 공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젖혔을 때, 두 가지 수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호구를 치고 끼우면 한칸 뜁니다. 그리고 여기 단점이 있으니까 이을 때 하변을 이렇게 차지하고요. 다가서면 붙여서 잡을 때 치고 따는 거예요. 요거 이어주면 이것도 단수당하니까 따면은 요렇게 쳐서 이렇게 두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이거 뭐 나쁜 거 아니고요. 백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한 가지 방법. 또 하나는 실전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아, 뭐, 어느 게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아, 둘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빠진 수는, 이것도 있는 수고요. 이렇게 날짜로 가는 수도 있는 수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아, 굿자오는 이쪽 빠지는 수를 선택했고, 그러면 여기 같이 빠져서 넘지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두면 씌웁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하나는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나와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양단수니까. 이거는 이두점 잡을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여기 잡을 수 있어도, 오른쪽에 백이 뭐 여길 두든 여길 두든 어디에만 둬도 백이 좋습니다. 중앙 빵 따냄이 커요. 그러니까는 양, 나와서 끊는 건안 되고, 요런 거할 수는 있는데, 이거 한 게, 흑이 득이 없어요. 백이 확실하게 연결됐으니까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빼고 이렇게 귀사리를 먼저 한 거고요. 여기에서 아 여기까지 갔습니다. 한칸덜 가도 되고 요건 취향이에요. 여기에서 아 굿즈아우단이 갑자기 아왜 내가 초반에 좀 꼈는데 안 걸려 그러고 여기다 지켜놨는데요. 요 지킨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또 신진서 구단이 안 받아주고 좌상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급해지죠. 여기 단점이 있는데 안 지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확 붙이는 수를 뒀는데 이게 초반에 아, 굿자오 구단이 바둑을 망가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수입니다. 너무 조급한 수예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자기가 이렇게 좀 감정을 판 수에 하나도 안 걸려주니까 나온 조급함이, 예, 그런 조급함이 등장한 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이 자리에 쳐들어가고, 그러면 이제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자리 두고, 그때 이제 요거 하나 어깨 짚어놓고, 위를 눌러가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되는 건데, 이거 평범한 바둑입니다. 한판 승부예요.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를 붙이니까, 갑자기 흑이 승률이 한뚝 떨어진다. 10% 정도 승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소 한집 이상 흑이 손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수에 그러면 상대가 좀 무리수를 두면 응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신진서 구단이 둔이 저치고 단수치고 기타 있는 수가 정확한 응징이에요. 야, 신진서 구단 이게 다 공부가 되어 있는 건가 보죠.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인공지능 수대로 그대로 뒀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굿자오가 아, 인공지능 수대로 못 둬요. 요렇게 빠지고 요렇게 두는 걸 정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치받으니까 요렇게 올라선 수가 가장 좋은 수예요. 이렇게 받아도 될것 같은데 요거는 넘고 나면 요쪽에 약점이 있어서 별게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어차피 이거 치고 나오는 거는 그 이쪽으로 도망가고 나면 이거 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오지도 못하고 가변을 넘었는데 넘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치고 나오면은 맞고 이렇게 빠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넘은 건데, 이렇게 쌍립을 쓰고 보니까 이두 점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둬서 튀어나갈 때 젖혀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 좌하기 백집이 토실토실하고요. 이 백은 흑돌이 더 약해서 별로 공격을 안 당합니다. 그래서 백이 아주 쾌조의 출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활용을 해놓은 거고요. 날일자를 봤을 때 요수가 신진서 구단이 조금 아, 우세를 깎아준 수입니다. 여기는 아, 이거 말고 요렇게 붙여서 젖히면 늘고 나올 때 요걸 들여다보면 이거 입고 있으면 이제 다시 저쪽으로 중앙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예, 봉쇄를 해야 되는데 끊어서 요한 점을 잡으면 백이 집이 여기 확실하게 살면서 집도 챙겨서 백이 좋습니다. 흑은 이제 이 세력으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하나 끊어놓고 여기를 끼우면 이게 안쪽으로 나오는 게안 돼요. 이렇게 두면 뭐 이런 쪽으로 두는 게 선수라서 이거 두점 먹는 게 있어갖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깥쪽으로 단수치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쌀 달리기만 해도 백이 시작부터 승률 한84% 되고 한네집 좋아요. 이게 집이 있고 흑은 이 세력으로는 백의 집이 다안 된다는 거죠. 거의 단가잖아요. 단가로는 좀 추격이 힘들죠. 근데 신진서 구단이 요수를 안 두고 이렇게 둔게 우세를 많이 깎아준 수입니다. 한네집 좋을 수 있었던 게 여기다 두니까 발전자는 옛날에는 못 쳤잖아요. 인공지능 시대에 발전자는 거의 푹 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고 여길 두고 이렇게 둬서 차이가 좀 많이 줄었어요. 한두 집, 두집 반? 요 정도로 줄었는데 그 정도로 줄으려면은 흙이 여기를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게 정세예요. 이렇게 두면 여기. 이제 뭐 건너붙이면 이렇게 하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둬야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 껴붙였거든요. 이때 신지서원의 젖힌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 수를 당하니까 굿즈아우가 다음 수를 둘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끊고 싶은데 여기를 딱 이으면 완전히 터졌잖아요. 그래서 끊지도 못하고 여기를 또한번 씌웠는데 여기 따라 나가고 결국 막을 수도 없잖아요. 막으면은 이거 그냥 한점 잡아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늘었더니 따라 나가고요. 나올 때 이으니까 오른쪽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여기를 막을 때 이거 하나 찔러놓고 다시 이거 끊으면 이렇게 뒤로 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선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를 나가서 끊는다든가. 이런 거가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먼저 있겠죠 당연히 여기 약점이 있으니까 있고 어디를 좀 뒀을 때 굉장히 괴롭죠 아니면 쌍립 여기 하나 해놓고 있던가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요 물론 이걸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드는 거 이런 쪽에 약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약점이 남은 상태에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딱 이어놓으니까 이쪽이 약점이 남고 중앙도 약점이 남아요. 이쪽을 지키면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딱 나와서 끊어도 괴롭죠. 그렇다고 중앙을 여길 둔 건데, 사실 여기를 둘때 이걸 이으면 빠져서 넉점이 잡혔거든요. 그럼 이 백대마가 너무 안정되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약점이 있어서 이 백대마는 살아있어요. 근데 원래 인공지능의 추천으로만 따지면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해놓으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끊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축도 안 되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요걸 단수쳐서 지금은 중앙에서도 이 백대마가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뒤로 돌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를 이렇게 하고 여기를 끊어오면은 흙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는 못 두고 이 단수,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때이 단수를 치면 결국 이어야 되는데 요렇게 해놔서 이거는 언제든지 두면은 넉점 잡았죠. 요 정도만 두고 중앙을 그 크게 약한 곳을 노려오면 이렇게 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이거 굉장히 흙이 거꾸로 곤마죠. 백이 곤마가 아니라 흙이 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백의 승률이 다시 한 80, 한 3, 4% 되면서 뭐한네집 정도 그 정도 우세한 거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우세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 두면 뭐 굉장히 우세한데 신진서보다는 그것도 아니고 아예 손 뺐습니다. 여기다 두고 아 잡을 테면 잡아봐. 네가 안 죽는다 그랬죠. 이게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히니까 흙으로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른쪽의 단점을 지킨 거는 좀 너무했습니다. 패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쪽 중앙 쪽의 단점 여기 찍고 뭐 끊는 거 이런 거를 방어하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백은 요걸 선수합니다. 요게 선수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변을 지키면 요거 선수하고 여기를 끼워 이으면은 살았죠. 요 백대만 살았습니다. 이거 찔러도 이게 곡사궁에 여기 구석이 있으니까 요두 자리가 맞보기로 대마가 살았어요. 이렇게 두고 상변에 한이 정도 두면은 크게 한두집 정도 분리하려나? 그 정도입니다. 아직 끝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불리하지만 끝이라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이 여기에 손뺀 것보다는 아까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두는 게더 좋다라는 게 요건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중앙과 우변의 단점을 크게 다 지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신진서구단이 손을 빼니까 아이씨 여기가 찝찝해하고 뭐안 되나 봐. 그러고 이쪽을 지켰는데, 아, 여기 좀 너무합니다. 그러면 혹시, 금방, 여기 자꾸 뭐가 있다 그러는데, 잡으러 가면 안 되나? 잡으러 가는 건 이거잖아요. 아까 요걸 두고,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이거 찌르고, 여기를 뛰면, 요 안에서 두 집이 안 나죠? 백이 여기서 두집못 납니다. 여기다 둬도, 이거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두 집이 안 나잖아요.
이거 살수 있는 건가? 이거 뒤로 쳐면 거의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넉 점이 잡혔다니까 논 외부요. 근데 뒤로 칠 때요, 이걸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가면은 여기 또 밀어야 되잖아요. 또 나가요. 여기를 두면 꼬부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 계속하면 이걸 따고요. 단수치고 여기를 지킬 때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단수치면 패 아니냐? 패인데 이 패를 흑이 어떻게 버팁니까? 백은 여기 자체 패감이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걸 땄다가 이거 하고 따면 이거라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이으면 그냥 따면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흑이 안 되는 모양인데 백이 이렇게 크게 살면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뭐 흑이 한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 이만큼 다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그럼 못 잡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에서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는 건안 되고 여기에서 요거 한 다음에 이걸 꼬부릴 때 여기를 입구성 버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꼬부리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붙여서 여기를 뭐 하나 요것도 하나 단수 쳐놓을까요?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아까 패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를 둬서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찝으면 요것도 받아야죠. 나와서 여기 찝는 붙인다든가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선수로 살잖아요. 선수로 살면은 얘기가 안 되죠. 이거 너무 흑이 망한 겁니다. 요거는 잡았지만 백이 선수를 잡고선 여기 살때뭐 여기 어딜 둔다든가 상변을 둔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흑이 요거 키워먹은 거 완전히 그 미끼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굿자오한테 잡아봐 하고 딱 손을 빼니까 굿자오가 아니 이거 잡으러 가는 게안 되네. 이게 안 돼. 그래서 둔게이 오른쪽을 지킨 건데 아 이게 거의 패착입니다. 이렇게 후수를 지켰더니 단수를 쳤는데 이을 틈이 없어요. 이거 이음에 여기까지 이어서 사실은 원래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인데 혹시 이어주나 하고선 단수를 친 거예요. 이어주면 여기를 둬서 요 덕점 꼬랑지만 아까 하는 거는 부담이 적지만 여기 됐을 때 손을 뺐다가 만약에 여기 끊기면 이게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굿자오구단도 이걸 못 입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딴 데로 뒀습니다. 근데 이 백은 이제 지금 살아있죠. 이걸 이어도 요거 두는 거로 살아있고 여기 끊는 것만 노릴 수 있는 거라 흑이 안 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기 중앙을 한칸 뛰니까 백은 여기 집이 있고요. 이대만 살았고 이 좌상 백집이 굉장히 좋은데 흑은 요 모양이 백이 2연타가 오니까 세력이 다 죽었어요.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비상시국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들여다봐놓고 상병 간 다음에 쳐들어오니까 요거 두 점도 제 앞에 놓고 좌변까지 백이 오니까 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서 여기를 쳐들어갔는데 뭐 이게 이 백돌이 곤마입니까? 이한 점이 곤마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젖히고 네가 곤마야 하고 우겨야 돼요. 바둑이 워낙 불리하니까 그렇게 우겨보고 도망가면 백이 도망가면 아유 나도 어떻게 한번 좀 어떻게 안 될까? 하고, 뭐, 이렇게 떼를 써야도 바둑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사실 떼를 쓰다시피, 이렇게 해서 끊고, 뭐, 요도를 잡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둬갖고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키면, 요것도 거의 잡아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끊으면, 사실 나오는 게 이제 단수 같은 거 모는 게 있어서 요두 점은 잘못 도망갑니다. 그러면 요렇게 될때 요거 하나 꼬부려 놓고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이것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붙여서 한번 응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이쪽 내버려 두고 여기 움직이는 수도 있고 뭐좀 뒷맛이 있으니까. 그리고성은 아니면은 그냥 이쪽 어디를 지켜놓고 이걸 다 집으로 만들어도 좋고 어떻게 둬도 백이 다 많이 좋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도 요렇게 백이 많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는 게 실전보단 낫다.
백이 많이 좋으니까는 이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한 서너 집 정도 백이 좋거든요. 근데 실전은 여기를 뛰니까 여기를 두고 이제 싸움이 되는데 이런 싸움은 신진서 구단의 진짜 전매특허? 주특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자호 구단이 싸움을 잘한다 그러지만 신진서 구단이 싸움을 구자호 구단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구자호가 여기를 넘어가 버리고서 싸움을 안 하는 걸 바꿨잖아요. 그랬더니 신진서 구단이 아예 그러면 싸우지 말던가 하고 우변도 뭉개버리고 요런 약점을 노리면서 두점 움직이는 거 했더니 구자호가 앉아서 그냥 질것 같으니까 반격을 해왔거든요. 반격을 해왔는데 여기를 두고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부터 무섭게 몰아칩니다. 요거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대마, 이대마, 이대마. 백도 끊어지는 걸 감수하면서 삼군마로 싸우자 하는 거예요. 삼군마로. 그리고 나가서 뚝 끊어버리니까 너는 뭐 하나 걸렸지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우는데 요기를 끼워서 백의 수를 줄인 다음에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건데 이게 여기에 있고 끼워서 이게 그나마 묘수라서 이 돌이 탈출이 돼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단수치니까 여기를 둬서 끊고 나갈 때 이렇게 둬서 요 돌은 탈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가만 있어봐. 이 백대가 다 끊겼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요거를 선수하고요. 여기를 단수치고 이으니까 여기도 이어야죠. 그리고 여기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끊을 틈이 없어요. 다 절대 선수만 지금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변을 두니까 이 흑대마와 이 백대마의 수상전인데 신진서 구단은 이런 복잡한 수상전이 아까부터 수길기가 다돼 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프로기사니까 다 되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보면은 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맥점 찾기도 어렵고요. 아까 이런 거다 되기 전부터 수길기가 다돼 있으니까 이런 위험한 것과 같은 수상전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집으니까 여기 두니까 여기서 던졌어요. 그럼 이거 수상전을 그냥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요거 있고 여기 뚫고 나오면 이제 수가 늘것 같으니까 여기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단수치고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요렇게 두는 게 이제 수를 갖다 좀 줄이는 건데 요거 잡고요. 유가무가 되면 안 되니까 요렇게 두는데 여기를 둘때 막고 요게 이제 수를 같이 이제 흑도 유가무가가 되면 안 되니까 한 집을 내는데 여기 두고요. 이렇게 둬요. 그러면 여기 빠지고 여기 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수상전 수를 메우러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수를 메워요. 이렇게 둬서 그리고 이제 흑도 여기 수를 메우는 거죠. 여기 메우고 그러면은 여기 두고 따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두고 그러면 여기 메우고 그때 요거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두수 남았죠. 그러면 이제 흑은 여기를 메우는데 그 다음에 메워놓고 보면 여기를 둬서 땄다 쳐도 이렇게 두면 단수. 단수예요, 단수. 여기 하나 비었죠. 딱한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건 아니 이런 한수 차이 나는 수상전이 지금 이게 아까부터 따지면 한 50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외길 수순이니까 그냥 보이는 겁니까? 굿즈아우도 여기서 던졌고요. 아까 이거 다안 해보고 이 장면에서 한수 차이 수상전인데 이 장면에서 던졌고요. 신진서 구단이 이거 되기 전부터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딱 만들어서 굿즈아우로 던지게 했습니다. 야, 프로기사들의 그 50수씩 읽는 수상전. 어떻게 보면 이런 외길 수순으로 단코스로 가는 수상전은 50수가 아니라 100수라도 프로기사들은 다 보나 봐요. 신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신기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 대마 다 잡고, 한70몇 집 이겼어요. 이제 굳이 개가라자면. 사실은 이런 거는 프로바둑에서는 사실상 만방이다. 이렇게 봐도 다 과언이 아닌데, 굳이 집으로 계산하자면 70몇 집이었습니다. 8방. 아, 만방 아니고 8방. 하여간 이거 다 잡고 이겼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괴력을 보여준 한 판. 굿즈아우가 초반부터 잡았다라는 거에 때문에 불안해갖고 막 싸움을 걸어왔더니 신지서 구단이 늦췄다 뗑겼다 싸울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균형을 하다가 상대가 무리하니까 중반에 칼을 뽑아갖고 그냥 끝을 내준 그런 한판인데요. 중국의 해설자 천인홍 프로가 이바둑 해설하면서 이바둑은 참할 말이 없다.
신진서 구단이 너무 잘 둬서 완승이고, 구자오가 이번 바둑에서는 본인의 주특기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싸우는 바둑, 그런 바둑이 명국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뭐큰 승부의 명국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중국에도 있는데, 이 바둑은 명국이라고 할수 있다. 구자오가 조금 초반에 약간 실수한 게 있지만, 그걸 신진서 구단이 정확하게 찔러서 응징하는 걸 보면은, 신진서 구단이 기량, 이런 거에 감탄스럽고, 신진서 구단이 보통 바둑에서는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세계 대회에서만 자기의 모든 실력을 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거 있잖아요. 제가 앞에 인터뷰 올렸던 그 영상. 거기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바둑에서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다 발휘해준 신진서 구단의 명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신진서 구단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제 16일에 했을 2국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흑번인데, 굿즈아오의 100번. 굿즈아오의 100번이 무섭긴 합니다만, 신진서 구단 1대0으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유, 그런 상황이면 2대0 승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